마마무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숨이 많이 차네요.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방금 들려드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활동이 끝났어요.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 근데 지금 저희가 첫 순서여서 이렇게 살짝 진지한 느낌인 거죠? 같이 또 신나는 곡들이 앞으로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같이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야광봉을 드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신날 때마다 같이 이렇게 재밌게 흔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정말 별이 빛나는 밤이네요. 정말 별이 빛나는 밤이네요. 이제 다음 곡 들려드려야죠. 저희가 다음 곡은 잠시 물을 좀 마시고 쉬어가면서 네, 설명해 주세요.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살짝 모르시는데 지금 호응해 주시는 이 곡도 굉장히 또 신나는 노래예요. 여러분들이 신나게 즐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행사를 하는 거라서 굉장히 설레요. 사실 저희도 살짝 떨리거든요. 네. 근데 이렇게 한번 같이 이 분위기를 한번 깨봅시다. 자, 준비됐어요, 멤버들? 네. 준비됐습니까? 준비됐습니다. 네, 오케이. 자, 여러분 준비되셨어요? 네!
좀 작은데요. 준비되셨어요? 네! 여기 앞에 계신 분들도 준비되셨어요? 네! 이치용 준비되셨어요? 네!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집에 가시면서 헐 이렇게 또 생각이 나실 거예요. 그만큼 또 굉장히 좋은 곡입니다.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 옐로우 플라워라는 앨범 활동이 끝났잖아요.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다음 앨범도 있고 또 그리고 휘인양이 4월 17일에 또 앨범이 나오잖아요, 노래가. 여러분들 저희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루드보이라는 곡으로 들려드릴게요. 많이 힘들어주세요.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걸로 리듬을 그래도 맞춰주시더라고요. 그루브를 이렇게
이렇게 아, 그거 보고 좀 감동받았어요. 진짜 오늘 감동 많이 받고 네, 이제 저희 마지막 곡이잖아요. 네, 벌써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어요. 환호하시는 거예요? 아쉬워하시는 거예요? 헷갈려요. 아, 환호인가? 그런데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데칼코만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 감사합니다. 이 노래를 또 듣다가 많은 분들이 또 아쉬워하실 수 있잖아요. 저 있어요. 아쉬워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또 갈지 안 갈지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습니다. 일단 마지막 곡 데칼코만이라는 노래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레고
오, 어, 곡이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. 너무 갑작스럽게 앵콜 요청이 왔어요. 감사합니다. 되게 정말 일관성 있는 그런 호흡인 것 같아요. 좋아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뒤에 또 되게 좋은 무대들이 엄청 맞아요. 많으니까 이건 되게 시작에 불과하지 않나 싶습니다. 앞으로도 KB가 정말 승승장구,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더 승승장구하길 저희 마마무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마지막 앵콜곡으로 응모아이라는 노래 끝판왕이잖아요, 신나네.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흥을 어떻게 참으실까 살짝 걱정스럽기도 한데 진짜 저도 일어나실까봐 걱정했어요. 일어나시면 저도 안 돼요. 이렇게 질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. 네. 흥이 너무 나더라도 봉으로 꽃을 풀어주세요. 그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